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인사이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안나 매니저라고 하고요. 이번에 고등 인턴 2기에 멘토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격이 저도 낯을 많이 가려요. 근데 일부러 나왔던 이유는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도 NGO 활동이나 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안내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름이 많이 낯서실 텐데 저희는 줄여서 아인이라고 하고요. 아프리카 대륙과 그 국가 출신의 사람들이 존중받으며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살아간 세상을 꿈꾸며 다양한 교육 문화 옹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립을 위한 프로젝트, 현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인권 포르노 반대 캠페인을 비롯한 권리를 위한 캠페인, 정책 옹호, 그리고 서울 아프리카 페스티벌 같은 축제 및 행사 콘텐츠 기획을 하고 또 온라인 정보 교류 플랫폼이나 대학생 아프리카 전문 기자단 아이네이터 등 운영하면서 한국 분들과 아프리카 분들의 네트워크의 포인트를 만드는 행사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저는 이제 아프리카 인사이트에서 세계 시민 교육하고 아프리카 전문 강의를 운영하고 진행하고 있는 교육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왜 아프리카만 다루냐 아니면은 또 다양한 활동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5분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많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은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완관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제 명함인데요. 현재 교육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매니저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저를 지금 가장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인 명함이지만 이 명함을 갖기까지 저에게도 좀 많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게 곧 이번에 고등 인턴 멘토로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저도 대학에서 저는 유아교육과를 전공해서 유치원 교사로 근무를 하다가 해외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2년간 이제 아프리카 아이들하고 한국 아이들하고 교류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면서 서로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좋은 인식을 이제 할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깨닫고 그 가능성을 보고 현재 아프리카 인사이트에서 그런 교육 사업을 담당하는 일로 NGO 활동가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도 계속 진로 고민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딱 뉴스망고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혹시 그런 진로의 혼돈기에 저희 어떤 역량에 저희 기관이 도움이 될수 있다면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희 지수 인턴님을 뵙게 될때 부득이하게 제가 이제 남아공에서 해외 출장 중이어서 온라인으로 뵐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첫 만남이고 그런데 온라인으로까지 만나서 굉장히 어색했을 텐데도 지수 인턴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일정을 조율하면서 첫 출근 1월 21일쯤 하셨고 그때도 코로나 계속 왔다 갔다 확산되고 하는 과정이 있어서 사무실 출근하고 재택근무를 병행하시면서 하셨고 26일 날 활동 종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교육 사업이기도 했고 저희가 망고 인턴 아 망고 인턴 죄송합니다. 고등 인턴 분들을 이제 얘기를 할때 뭔가 10대들을 저희가 자주 이제 수업으로 만나긴 하는데 깊은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살벌하지만 진짜가 담겨 있는 얘기를 좀 듣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지수센터님 그 자기소개서랑 이제 이력서를 봤을 때 기획하는 활동, 대외 활동, 네트워크 부분을 좀 원하시기도 하고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 교육 사업에서의 기획 부분이 피드백 부분을 많이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육 교재나 영상 만들어진 거에 대한 10대의 솔직한 의견들 그리고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한 피드백을 저희가 받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 아프리카를 다루고 있는 내용, 인권 편견, 인종차별 이런 관련된 내용이 어떤 부분이 담겨 있는지 자료 조사도 해주셨고 아프리카 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의 모의 수업을 피드백을 해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연말 연초라서 굉장히 다양한 회의들과 이제 실질적인 행사들이 많았었는데 다소 어렵기도 했을 텐데 그리고 저희가 외국인 인턴분들이 있어서 가끔 영어로 갑자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 인턴님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수 인턴님께 배울 수 있었던 점 하나는 굉장히 꼼꼼하신 부분을 비롯해서 모든 활동에 있어서 노라고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예스 하는 자세로 항상 참여해 주시고 또 솔직하게 의견 주시고 때때마다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었고 저희가 얻은 인사이트나 어떤 좋은 경험을 비롯해서 지수 인턴님께도 좋은 경험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싼테 사나 고맙습니다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바로 지수 인턴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아프리카 인사이트에서 고등인턴 생활을 한 장지수입니다. 일단 멘토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얘기해 주셔서 겹치는 내용이 많지만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저는 고등인턴 신청 이후 인턴 준비 과정, 인턴 생활, 제안 프로젝트,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의 이유로 고등인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2020년 목표 중 하나가 학교 행사를 열심히 참여하기였습니다.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인턴 생활을 할수 있다는 것이 너무 흥미롭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상상하는 인턴과 같은지 다른지도 궁금하였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저는 고등인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저희 관심 분야와 장래희망, 제가 되고 싶은 언어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관심 분야를 가지게 되었는지 알아보고, 제가 지금까지 해보았던 프로젝트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강점과 취약점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이용해서 저를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턴십을 진행할 회사와 멘토님을 정했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지만 정해놓은 명확한 진로가 없었기에 마음 놓고 편하게 한분한 분의 소개글을 보다가 아프리카 인사이트의 조안나 멘토님께 운명처럼 이끌려 조안나 멘토님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운명이 이끌려 신청을 하게 되어 회사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기에 홈페이지를 찾아보며 이사진과 같은 활동들을 통해 회사에 대해 알게 되었고, 회사에 대한 저희 관심은 증폭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했던 활동들을 바탕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 후에 조한나 멘토님께 보내면서 제 고등학교 인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 소개는 멘토님이 자세히 해주셔서 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아인에서 했던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저의 닉네임부터 정했습니다. 아인의 홈페이지를 보면 알수 있는데, 아인은 수평적인 업무 환경을 지향하여 모든 직원들의 닉네임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닉네임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아는 명칭을 닉네임으로 정했고, 단체 사진을 찍음으로써 인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분투 아프리카 세계 시민 교대를 피드백했습니다. 우분투 아프리카 세계 시민 교육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으로 아프리카에 대해 알아가고 잘못된 인식을 고치게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멘토님께서 고등학생의 눈으로 피드백을 해달라고 부탁하셨고, 저는 지도할 것 같은 부분과 아쉬운 부분을 피드백했습니다. 그리고 아인 대표님과 패널분들이 주제를 정하여 아프리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온라인 교육 영상을 고등학생의 눈으로 바라보며 있는 그대로 아쉬운 부분을 피드백했습니다. 그리고 연초이기도 했고 시기가 잘 맞아서 2021년 전체 워크숍에 참여하여 아인의 이번 연도 목표와 NGO 단체를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간회의, 월간회의에도 참여하여 아이인의 이사회분들을 비대면으로 뵙고 영어 회화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인의 새로 오신 인턴분들과 함께 아프리카 인사이트 산업 소개 OT에 참여하여 아이인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턴님께서 준비하신 아프리카 인식 개선 모의 수업에 참여하고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날이 되어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을 찍고 대표님과 멘토님께 활동가 소류증과 소정의 선물을 받고 고등인턴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32시간 동안 아인에서 알게 된 것을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아프리카에 대해 많은 상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두 가지만 말해보자면 아프리카에는 55개국이
국이 있다는 것과 다양한 기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도 교과서에서 보던 NGO 단체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워크샵, 주간회의, 월간회의, 사업 OT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덕분에 궁금증의 일부가 해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봉사 이야기입니다. 주변에 해외로 봉사를 가는 사람이 없었기에 항상 궁금했는데 멘토님께서 봉사 가는 나라의 언어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현지에 가서 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셔서 해외 봉사의 이상과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멘토님께 제안드리는 프로젝트를 발표하겠습니다. 보통 제 또래의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도움이 필요로 하는 아프리카 사람들과 앙상이 뼈만 남은 아이들을 보여주며 후원을 요구하는 빈곤 푸른눈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도 그랬듯이 빈곤 푸른눈을 보면 시선을 피하고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며 하나의 벽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고등학생 기자단 아이네이터입니다. 아이네이터는 이미 아이넷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이고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대학생들이 주가 되어 있어 고등학생이 참여해 활동하기에는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고등학생 기자단 아이네이터를 제안합니다. 고등학생이 아이네이터 활동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고 현직 기자한테 멘토링을 받을 수 있고 좋은 동기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글쓰기를 좋아하는 학생들과 작가, 기자 등의 직업군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수 있고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을 없앨 수 있으며 그와 더불어 다른 친구들의 잘못된 인식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 발표를 듣고 궁금한 점이나 피드백할 것들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와우, 지수 인턴님 감사합니다. 자, 멘토님, 혹시 지수 인턴의 발표를 듣고 어떠셨어요? 전 이상하게 왜 계속 광대가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흐뭇한 마음으로 들었고요. 지수 인턴님이 감사합니다. 엄청 열심히 준비하신 게 느껴져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저희 기관에서도 고등학생 활동가가 종종 계셨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수 인턴님이 제안 주신 것처럼 전문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집하는 거는 아직 거론된 적이 없었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 생각을 하고 관련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좀더 좋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들으면서 너무 감동했던 것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뭔가 인턴십 과정을 경험했다는 거, 그 부분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멘토님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수 인턴이 업무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너무 이제 적극적이고, 그리고 무언가 이제 업무를 부탁하거나 요청했을 때, 노하지 않고 무조건 이제 도전해보는 모습 되게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회사를 아프리카 인사이트를 위해서 개별적으로 또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형태의 프로젝트를 해주신 거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고등학생 임희정 선생님이 고등학생들이 참여할 기회가 좀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혹시 지금 발표한 그 아프리카 팀, 제가 이렇게 아프리카 팀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안나 멘토님과 지수 인턴에게 궁금하신 점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하셔도 좋고요.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우리 최종희 선생님께서 짧은 시간이었을 텐데 피드백부터 회의 참여 아이디어 제안까지 많은 일들을 하신 것 같다고 해요. 지수 인턴처럼 저도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자, 좋습니다. 네, 저희 그 이미정 선생님께서 남겨주신 의견이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네. 참여할 기회가 많으면 좋을 것 같냐는 말씀이신
네, 보시면은 저도 사실 그 지수 인턴님이 오셨을 때 저희 회의를 참석하는 거에 있어서 좀 고민이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업무적인 내용이 너무 딥하게 들어가셔서 혹시 어려워하시진 않을까. 그런데 지수 인턴님 자기소개서랑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해봤을 때 NGO의 실제적인 근무를 좀 하는 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의 이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여실히 보실 수 있는 이제 모든 회의에 다 참여를 하시 수 있도록 이제 제안을 드렸고 거기에 흔쾌히 참여해 주셨는데 저희 단체도 아직 너무 작고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지수 인턴님이 너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적극 참여해 주셔가지고 저희는 많이 감동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도 고등학생분들이 되도록이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수 인턴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어린 시기부터 이런 인식 개선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NGO 단체가 굉장히 다양한 면들이 있는데 이거를 미리 경험을 하시고 진로 설정하신 도움이 됐다고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서 저희도 고등학생분들이 참여하시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정리인님께서 아니셨군요. 네, 지수 인턴님에게 질문해 주셨어요. 뿌듯한 경험도 있지만 혹시 힘든 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아쉬운 점 없었는지 그 부분을 좀 물어보시는데 어떠세요? 일단 인턴 생활하면서 힘든 점은 이미 그 회사 분들이 다 친해져 계셔가지고 또 수평적인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친해지기 힘들었고 더 많이 못 친해져가지고 그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저는 이게 저의 궁금증이기도 한데요. 그 회의를 여러 차례 참여하셨다고 했잖아요. 아이네 그 회의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어떠셨어요? 막 드라마에서 보는 것 같은 회의 분위기가 아니고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였어요. 자, 정빈 학생. 네. 예, 질문, 피드백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정빈 학생도 인문계 고등학생으로서 다양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접할 수 없다는 점이 많이 아쉽다. 지수님 말씀을 듣고 좀 많이 찾아봐야 되겠다? 힘을 얻었다고 하시네요. 좋습니다. 우리 정빈 학생은 다음 기수 고등 인턴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네. 혹시 질문이나 궁금한 점더 없으신가요? 네, 소연님이 피드백 남겨주셨어요. 관심사가 같아서 발표가 매우 인상적이었대요. 우리 멘토님이 준비하신 발표도 저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멘토님이 인턴분처럼 발표를 준비하셨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지수님하고 같은 결에 같은 목소리를 내주셔서 매우 인상 깊었다. 그리고 이미정 님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학업하고 병행하면서 좀 힘들진 않으셨나? 혹은 시간 활용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일단 12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교 생활이 거의 끝날 때쯤 해가지고 별로 어렵진 않았고 제가 학원은 안 다니고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괜찮았어요. 좋습니다. 네. 저희 A-1 세션은 여기까지 세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